자, 그러면은요. 네. 다음 곡 들을게요. 예, 이 분은요. 지금은 아마 이 세상에 안 계실 겁니다. 네네. 나비스콧이라는 네네. 분인데요.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전 잘 몰라요. 그리고 웬만한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어디서 났어요, 이거? 선물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파는 근근이 냈으나 네. 그리 큰 히트는 하지 않은 채 그냥 음악을 하다가 나이 많이 들어서 네. 예,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 네. 피아노를 자기가 직접 치면서 네. 노래를 해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 편곡이에요. 피아노, 베이스, 드럼 정도. 약간 장르가 뭐 이렇게 재즈하면서 블루즈하면서 네. 포근한 발라드인데 저는 이분의 음악을 듣고 나 이렇게 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 느낌으로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꾸준히 하면서 그리 튀는 인생은 아니었지만 네네.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네. 행복하게 살다가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악에서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죽을 때 그리 화려하거나 네네. 뭐 그렇진 않더라도 순간순간 소중하게 그렇게 살다 갔다 네. 죽었을 때 눈 감기 직전에 아,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네. 그런 보이스의 소유자입니다. 예.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네.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동률 씨가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답니다. 네, 한번 저도 너무 궁금해져요. 어떤 사람이길래 그 정도인지. 제목은 Am I Blue라는 곡입니다. Am I Blue? Am I Blue.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I am Blue에서 네. I와 M이 M-I? 예, 도치가 네. 돼서 네네. 예, Am I Blue. 죄송합니다. 제가 좀 워낙 그 아유, 저의 발음 탓이겠죠. 비디오라든지 그런 걸 끼고 절다 보니까 잠시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